전쟁은 그렇잖아. 사람들을 막 미치게 만들잖아요. 이 에미나이 남편이 빨갱이다. 너는 내려라. 저 사람 빨리 끌어내려라. 이 어린 아이를 업고 그대로 차가운 과거를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말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스를 진행하면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려가면서 탈출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원래 그 기장은 그 미국인 위주로 탈출시키면 됐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부터 하나하나 태워서 인원을 한참 초과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시켰습니다. 이때 한국 6.25 전쟁 때 있었던 흥남 철수작전을 떠올리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1950년 12월 중공군이 한국전지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북한에 있는 흥남항에서 선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진행됐던 정말 작전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전쟁이 원래 우리 쪽에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정말 금방이라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때 북한이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인 26만 명이 북한군에 투입돼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뭐 사실 이 사람들 뭐 무기나 뭐 탱크를 갖고 내려왔던 게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왔다고 해서 인해 전술이란 말이 이때 생겼는데 바다처럼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해서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었을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내려왔던 중국인들은 사실 부자나 빽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신발조차 없었대요. 근데 한겨울이었잖아요. 동사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칠 수 있는지 여러 사건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6.25 전쟁, 우리 쪽도 그렇고요. 북한 쪽도 그렇고 이 중공군도 넘어왔던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거든요. 결국에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총알 바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공군에 밀려서 내려오는 한국군과 미군에게는 병력도 부족했지만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결국 유엔군 사령부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냐면요. 유엔군이 철수하는 동안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어린 학도병, 어린 친구들 정말 군대에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며칠 분 식량만 가지고 총알 바지처럼 끝까지 항전을 했다고 해요. 본 군대가 후퇴를 하는 동안 거의 몸으로 막 을 정도로 생과 사가 오간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 함경도 전역이 중공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았던 미군과 한국군이 흥남 항구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선박 193척을 가지고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역시 10만 명 넘는 피난민들, 아마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 피난민에 섞여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원래 미군 지휘부는요, 이런 일반 피난민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배가 기본적으로 물자와 군인들을 실어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에 섞여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유럽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기 넘어온 사람 중에 공산당이 있을지 군인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북한군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처음에 이 지휘부에서는 일반인들을 피난시키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때 한 20대 청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초반부에 한 젊은이가 간곡하게 미국인 장교에게 애원을 합니다.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바로 그 젊은이가 현봉학 이라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후에 한국의 신들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쟁 때문에 귀국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또 신앙심이 깊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계시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봉학이라는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일조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감격하고 고마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군이 단서를 달게 됩니다.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은 자리가 있으면 그때 사람들을 실어주겠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약속은 그렇게 했어도 눈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미군도 또 한국군도 모두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야 군인이니까 민간인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나.
울면서 제발 이 남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북괴놈들이 무지막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몬드는 군대 수송이 먼저라고 하겠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정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총으로 쏴 죽이는 편이 낫다. 어차피 북괴놈들에게 당할 테니 말이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정말 짐작도 가질 않습니다. 그때 이 차가운 바다 위에 떠 있었던 배, 거기에 사람들은 매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쇠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쇠문에 끼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쇠문을 잡으려고 팔을 내뻗었다가 이 차가운 바닷물에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북한 피난민이 선창에 떼를 져 있었습니다. 놀란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하려는 중공군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두 쪽에 문을 닫을 때는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피난민이 문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헤엄쳐 왔습니다. 배에 탄 미군들은 이제 물러나라고 허공에 대고 총을 쏘기도 했어요. 그날 아침에 배는 6시 15분에 닿았다. 눈바람을 무릅쓰고 얼음판 위에서 밤을 세운 군중들은 배가 부대에 와닿는 것을 보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곤두박질하듯 부두 위로 쏟아져 나갔다. 공포가 발사되고 호각이 깨어지고 동아줄이 처지고, 이번에는 또 그 속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쌀자루를 떨어뜨린 남편, 옷 보통이가 바뀐 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들은 모두 이 배를 타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흑남 철수작전에서 감동적인 대목은요, 결국에는 자리가 부족해요. 차라리 그 물자를 버리고 떠나겠다.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바다로 버립니다. 그리고 14,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추가로 태우게 돼요. 그 배 이름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였는데요. 한 예로 카불공항에서 봤던 그 탈출했던 비행기 기억나시죠? 그것도 원래는 여객기가 아니고요, 물자를 나르는 수송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는 없죠. 자리는 없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당시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에 기어오르기 위해서 차가운 바다를 헤엄 못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걸어서 헤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사실 이 배는 꼭 사람을 실어 날아야 되는 의무 같은 건 없었어요. 화물에 인화성 있는 물질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 이거 타면 불이 날 수도 있다, 위험하다 하면서 거절해도 되는데, 그걸 버려가면서까지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피난민들이 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추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럼통 위에서 불을 피웠대요.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식겁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흘에 걸쳐서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은 진행이 되고요.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14시 36분에 마지막 배가 흑남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날짜를 모두 맞춘 것도 아닐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모든 기적이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흑남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선장이었던 라루는 실제로 훗날 카톨릭의 수도자가 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분이 그 흑남 철수 작전에서 이제 배를 몰고 떠날 때 저 멀리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은 군사 물자들은 중공군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군인들은 흑남부두에 남겨진 모든 물자들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군인과 피난민들의 그 폭파 장면을 보면서 흑남부두를 떠났고요. 아마도 그때 흑남부두에 남았던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이 카불공항을 떠났던 비행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이 배 안에서도 다행히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다섯 아이였는데요. 미국인들은 한국 하면은 아는 게 김치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김치 1, 2, 3, 4, 5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시간 여행자가 흑남 철수 작전이 한창이던 배에 올라탔는데 Who's on a boat that's so important anyway? Parents of futur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피난민 출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드라마에서는 좀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아니고요, 다른 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네요.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은 20만여 명이고요, 탈출 성공한 사람은 10만 명, 또 10만 명은 북한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모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어요. 배에 탈 때 신원 확인을 했대요. 신원 확인이 되면 태우고 안 되면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가 야박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게 전쟁이잖아요.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스파이가 탈 수도 있고 인민군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비정한 현실
현실이 벌어졌겠지만 과연 이것을 비정하다고 공격할 수 있느냐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피난민으로 위장해서 넘어오는 스파이들이 상당수 많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정말 마음 아픈 대목이 있는데요. 피난 왔던 사람 중에서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정말 새파랗게 어린 아이도 있었대요. 근데 아마 남편이 인민군과 관련된 일을 했었나 봐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에미나이 남편이 빨갱이다. 무슨 낯짝으로 이 배를 탔느냐. 너는 내려라. 하니까 전쟁은 그렇잖아. 사람들을 막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끌어내려라. 갓난아기인데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엄마가 정말 절망감 속에 이 어린 아이를 업고 그대로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말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여러 그 행사들을 진행하는데요. UN에 참전했던 분들 가운데서 생존 장병들을 모시고 위로연을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 분이건 나이가요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대나 20대 초반의 청년들 이런 분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던 겁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아직도 시신도 못 찾은 참전군들이 많은데 한 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유해가 어떤 자세였냐면 총을 쏘는 자세예요. 총을 쏘는 자세에서 그대로 산화해버린 유해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언제 있을지 모른 적의 공격에 대비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그대로 숨진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고 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전쟁을 빨리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온 세계에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난민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70년 전에 우리 역시 난민이었습니다. 역사라는 게 사실 되풀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뉴스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저도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